셀럽들이 TBS로 모여든다. 셀럽 DJ 콘테스트. 셀럽 DJ 콘테스트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멀리 대구에서 기차 타고 올라온 우리의 심사위원 레드홍을 소개합니다. 이거로 심사위원 나야 나야 너 나야 나야 나 계란이 이와지요. 네? 계란이 이와지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요즘 그 기차에서 그 계란을 그 안 팔아요. 아, 그래서 안타까워서 직접 파시는 겁니까? 맞아요. 예전에 그 홍익회라고 그 아저씨들이 그 끌차 들고 댕기면서 그 푸른색 옷 입고 계란 팔았는데. 아, 그립다. 그립군요. TBS에서라도 좀 팔아라. 알겠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이 기차에서 먹는 달걀 진짜 꿀맛인데. 어쨌든 첫 번째 셀럽 서둘러 소개하겠습니다. 용산에서 온 분이에요. DJ 윤. 저 빨리 가. DJ 윤입니다. 아이고 DJ 윤 반가워요. 네. 그 은하철도 999 타고 가시오? 도마시 네? 전기기관차 타고 가시오? 아니면 윤성 열차? 어? 글쎄 오늘 제가 타고 온 열차... 에? 아이 레드홍 그 참 나도 차 타고 왔고 어? 열차 아니고 그냥 차 내 전용차 어? 다 통제하고 내 자동차로 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 갑자기? 고정하세요. 에? 아 레드홍 요즘 장난꾸러기. 두 번째 셀럽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역시 또 이분이군요. DJ 준스톤. 예 안녕하십니까 DJ 준스톤입니다. 아이고 준스톤 그 어서 와요. 아니 그래도 왜 준스톤은 글쎄 왜 맨날 저 TBS에 이렇게 나옵니까? 제 준스톤은 그 당원권이 정지된 거지 그 TBS 그 셀럽 DJ 콘테시티 참가권은 그 아직 살아 있어요. 왜요? 그... TBS 출연권도 이것도 정지시키겠습니까? DJ 윤께서는? 아유, 헛... 아 준스톤 좀 꼴뱅이 쉽게 또 저렇게 비꼬면서, 에? 나 참. 아유 두 분 아유 다투지 하고. 마시고요 다투지 마세요. 셀럽 DJ 콘테스트 오늘의 미션부터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습득한 카드를 주인이 도난 신고하게 하려는 의도로 사용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한 50대 외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하철에서 주운 카드로 승강장 자동 판매기에서 1,500원짜리 음료수를 구매하고 인근 식당에서 4,000원 정도를 결제한 후 추가로 음료 3,000원어치를 구입하려다 카드 분실 신고가 접수된 바람에 실패했는데요. 결국 점유이탈물 횡령사기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주운 남의 신용카드는 절대 쓰지 말라는 의미의 선곡입니다. 아이고 이거 거짓말이 너무 뻔해요. 아이고 이거는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폭행 신고하라고 엉덩이 주차 부는 거랑 뭐가 달라요. 내 말이 나는 글쎄 저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제일로다가 싫습니다. 왜? 그래요. 진짜요? 왜? 뭘 진짜냐고 그 말을 왜 놀라고 그러십니까? 진짜 맞아요? 분위기가 이상한 나 참 오늘 여기 왜 이래 진짜. 에? 자 선거 빠르게 가. 에이 바닥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에? 네 맞아요. 남의 거 주워다가 내 거 하자 에? 이러면 큰일 나. 에? 그 노래 그 찰스 주제곡인데 내 거 그 하자 내 거가 그 하자래요. 하자 보수. 아, 진짜로? 그래요. 예 그랬어? 맞아요. 이거 내 거 하자 이거 찰스 노래인데 DJ 윤 뭐 어떡하시겠어요? 그래도 이 노래로 가실 거예요? 아니지 나는 대단하니까 글쎄 딴 노래로 무슨 노래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이재영의 대단한 너 그거 옛날 그 노래 할 거예요? 글쎄 그것도 좋지만 저 비서실에서는 이걸로 하라던데. 길바닥에 준 그 신용카드 쓰고 싶은 유혹이 와도 참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아 비리비리비리리리리. 너를 유혹하는 거란다. 너 빠르게 가. Somebody do it. 아 좋아요.
신용카드를 주우면 쓰고 싶은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는 의미로 골라온 노래. DJ 윤의 선곡은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였습니다. 아유, 그런데 자꾸 그 DJ 잘 쓰는 그 내꺼 하자 노래 부르면서 나한테 그 과추형 전화번호는 왜 자꾸 물어봐요? 그만 나십시오. 야, 자꾸 그 과추형 전화번호 왜 물어봐요? 찰스 어디 있는 거예요? 찰스 여기 살아? 목소리가 들리는데? 나도 갑자기 튀어나와? 이상한 뭐. 예, 아무튼 DJ윤 내과자도 선곡은 굉장히 어울렸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선곡 제가 가봐도 되겠습니까? 불경스럽겠지만은. 가보세요. 아니, 주운 카드를 신고하라고 썼다니요. 이건 무슨 깡입니까? 아이고, 그러지요. 신고하라고 쓴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쓴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아유. 예,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개고기를 양고기라고 하고 팔고 말 야! 맥락도 없이 에? 어디서 그 양도구역을 들먹거리고 나 참 아이 그러니까 저 안 되겠어요. 뭐야? 왜 누구 근부장! 어, 근부장! 근부장 저기 정테이프 갖고 와요. 그 준시 돈 그 입 좀 막아야 계시오. 아이고 네. 예. 어? 어? 막아 어? 니 준시 돈 니 딴소리 안 한다고 그럼 내 정테이프 내 대줄게요. 에이 그래 그래 준시총 준시총 그 정태포 쫙 그래. 아이고 왜 때 조용하고 좋았는데 준시총을 뭘 믿고 저 피디 준시총 마이크를 내려버려. 아유 아유 내려! 아유 근데 준시총 마이크를 빠르게 내려. 아 근데 준시총 좀 괜찮으세요? 계속 이거 디제잉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좀 아 입 주변이 뭐 좀 따가운데요. 예, 수염이 다 뜯겨버려갖고 근데 선곡은 뭐 해야겠지요. 예. 떨어진 남의 순깡으로 그 신용카드를 긁었는지 모르겠다는 의미로 골라온 노래. 아, 이 말도 잘 안 나오네. 비의 깡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 깡이 참 좋으시네요. 그래, 내가 준시톤 니도 내가 니 그 깡 하나는 인정해요. 예, 저도 깡으로 이 양고기를 나 참 그 저놈의 양고기 프렌치를 때릴까 너 대꼴뱅이 싫어. 네, 디제잉하다 아, 진짜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준 신용카드를 무슨 깡으로 쓰는지 모르겠다는 의미의 선곡 DJ 준스톤은 비의 깡을 골라왔습니다. 아이고, 자 TBS 악당 그 누가 악당장 손에 청테이프를 칭칭 감안하시오. 아이고, 금부장 그럼 어떻게 어떻게? 아이고 그래 한번 그 왔다 갔다 한번 깔짝깔짝 쳐봐요. 아 그럼 금부장이 치면 되겠네요. 잘 친다. 아유, 묶은 손으로도 역시 장인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박자가 어떻게 이렇게 그 일정하고 메트로놈처럼 정확해요. 아 정말? 역시 악단장 저기 서울대 음대 출신이야. 자 오늘의 승자는 DJ 윤. 좋아. 선곡 빠르게 가. 아유. 잘...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레동의 판정 가처분 신청서 제출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시톤 니 아직 정신 못 차렸나? 아유 이러다가 그 셀럽 DJ 콘테스트 이거 1년 참가 정지권 받고 싶어요. 어 그거 주자. 야 가져가 너. 어? 마. 아니 뭐 신군부입니까? 왜 맨날 DJ 윤만 이기는 거지요? 예? 그 이길만 하니까 이기는 거지. 내가 뭐 나는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니... 공정하다고 여기십니까? 저 네 청테이프로 한번 네 접착제도 한 대 붙여줄까? 청테이프요? 그래. 아니요. 제발. 따가워. 아, 두 분 좀 그만하세요.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선곡을 기대하면서 셀럽 DJ 콘테스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승자 DJ 윤이 직접 곡 소개해 주시죠. 남의 신용카드 땅바닥에서 죽고 나서 쓰고 싶은 유혹이 생겨도 절대로 그 에? 쓰지 말란 의미로 골라온 곡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로 빠르게 가 디리리리리리리리 손발에 두 잇 에?